안녕하십니까. 스바 청교도 천일보문제 983회차 서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 법무입법위원을 망자에 착하야 그랬어요. 법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언을 망령되이 스스로 애착을 해서 장심 용심하니 기비대착가 그랬어요. 마음으로 마음을 찾으려 하니 어찌 크게 잘못됨이 아니겠는가라고 했는데요. 금강경 오가해에서 규봉선사는요,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는 마음에 소지장이 있다면 오히려 지혜를 장애해서 해탈을 얻지 못해서 자신의 마음을 알지 못하게 되고 모든 법의 성상을 깨닫지 못하게 되며 본질과 현상을 깨닫지 못하게 되며 번뇌하는 마음에 번뇌장이 있다면 마음을 장애해서 해탈에 이르지 못하게 되고 업을 만들어서 육 또에 윤회하게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집착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온이 공한 반야의 지혜를 깨우쳐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맨날 절에 가서 독경 사경하고 염불하고 뭐 절하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또한 자기가 못 알아듣는다라고 해서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왜 맨날 절에서 뭐 빌고 몇 번 써라 하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죠. 하긴 그런 절에 있는 스님들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진짜로 대승불법의 바른불법을 공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참고로 하시고요. 아무리 보시지기 인욕정진 선정의 다섯 가지 바라미를 이룬다라고 해도 반야의 지혜가 없다면 부처님의 종자를 짓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육조해능스님은요, 돌, 부득, 난주, 필경, 장마생이라고 했어요. 머리로 헤아려서 얻으려고 어지러이 쫓아다니지 말라. 자기 머리로 생각해서 판단해서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 깨달음은 머리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필경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무리 불을 말한다 해도, 입에서 내가 불불불불 불을 말한다 해도 일찍이 입을 태운 적이 없도다 라고 했어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을 백천만나를 찾아도 나무아미타불이 나타날 리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복을 주십시오. 깨달음을 주십시오. 아무리 백천만겁을 해도 복이 오거나 깨달음이 오는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절을 아무리 천만 번을 해도 절로 인해서 얻어지는 건 없다는 이야기예요. 달마대사는 일체법이 있는 것을 보되 있는 것이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서 있다라고 생각해서 만들기 때문이고, 그렇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서 있다라고 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일체법이 없는 것을 보되 없는 것이 스스로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서 없다라고 만들기 때문이라라고 했어요. 내지는 일체 모든 법도 역시 그러하느니라. 세상의 모든 것은 전부 자신이 만든다는 이야기죠. 아울러 자신의 마음이 있다고 만들어서 생각하여 탐하고 자신의 마음을 없다고 만들어서 생각하여 탐하느니라. 없애는 것도 탐욕이고 만드는 것도 탐욕이다는 이야기예요. 소원성취를 해야 되겠다는 것도 탐욕이고 업장을 소멸해야 되겠다는 것도 탐욕이죠. 탐하는 것이 어떤 물건이건데 탐욕을 만들어 이해를 한다는 것이리요. 이러한 것들은 모두 자신의 마음으로 견해를 일으켰기 때문이라. 뭐 가부좌를 틀어서 마음이 편안하면 가부좌를 틀어서 마음이 편안한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으로 아, 이 정도 했으니까 하는 생각으로 편안해진다는 얘기예요. 절을 해서 편안한 게 아니라 절을 내가 몇 번 했으니까 이제 뿌듯하다 해서 편안해진다는 이야기죠. 절을 해서 깨달음을 얻고 가부좌를 튼다고 깨달음 얻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전부 자신이 마음의 장난이라는 이야기죠. 이 자신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처수가 없는 것이니 이것은 망상이고 다 망상으로 만드는 것이 자기가 소위 일체 외도의 견해를 벗어났다라고 해도 그것도 역시 망상이고 자기가 소위 생각도 없고 분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망상이니라. 행을 할 때는 법을 행하는 것이나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행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앉아있을 때는 법이 앉아있는 것이요 내가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앉아있지 않는 것도 아니니라 라고 했어요. 이와 같이 이해하는 것도 역시 망상이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역시 자기 생각의 망상이라는 이야기죠. 미생정란이 오무호호라 라고 했어요. 미혹하면 고용과 어지러움이 생기고 미혹하니까요. 깨우치면 조항과 미호함이
없는 것이오니. 정말로 깨우치면 좋아하고 미워하는 게 없는 거죠. 깨달았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괴롭다는 생각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업장소멸은 진짜 깨달으면 업장이라고 하는 것도 없어지기 때문에 업장소멸이 되는 거지, 업장소멸해달라고 빈다고 업장소멸이 되는 거 아니란 이야기죠. 미워할 때는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로움이 있어서 고요함과 혼란함이 생기지만, 온유공한 중도의 이치를 깨우치면 희로애락도 좋아함도 미워함도 모두가 공해진다는 것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삶과 죽음의 진리를 얻고자 한다면 모든 것은 변하고 공하다는 이치를 알아야 하느니라. 그리고 무엇을 얻고자 빌고 기도하고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부처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고요. 산은 서 있으면서 쉬죠. 물은 흐르면서 쉬어요. 우리의 마음도 물처럼 또 바람처럼 흐르기는 하지만 물이나 바람은 아무런 걱정, 근심, 번뇌망상이나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자연의 이치대로 흐르듯 우리 역시 머무는 바 없이 자연의 이치대로 여여하게 지내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스바 천기도 천일보문제 983회차 서기를 보겠습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참수경. 달마대사 성당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